안녕하세요, 뮤라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연주자를 만나다인데요. 첫 연주자를 만나다의 게스트인 피아니스트 한지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러게요. 몇 년 전에 뮤라벨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친구예요. 연주자를 만나다라는 첫 기획인 만큼 정말 좋은 피아니스트를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마침 한국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모시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저희 이제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네, 카메라들도 훨씬 많이 생기고 지금 앞에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떨리죠? 네, 지난번에는 하나도 안 떨었는데 오늘 좀 떨리네. 사실 내가 제일 떨려 지금. 네, 사실 내가 제일 떨리는데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콩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쿨이 있다면 혹시 어떤 콩쿨일까요? 일단 서울국제음악 콩쿨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했던 콩쿨이고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맞아. 관중들도 다 이제 제 후배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떨려서 기억에 남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퀸엘리자베스 콩쿨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진짜 고생을 특이하잖아. 하면서 했던 맞아. 콩쿨이라 그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마 이제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파이널 때 7일 동안 가두죠. 그렇죠. 네. 7일 동안 어떤 그 음악원, 샤펠 비슷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냥 다 가둬서 일주일 전에 주는 새로운 피아노 협주곡을 또 맞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곡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근데 진짜 사람들이 휴대폰 안 썼을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 이걸 휴대폰이 한다든지. 두 개 있으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을 하나씩 거두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휴대폰이 있어도 그다지 도움이 될까 싶은 게 그 현대음악 협주곡은 선생님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뭐 여쭤봐도 뭐 저는 사실 이거 제일 궁금했어요. 스승님께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정말 전설이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레슨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레슨인데 입시 레슨이라고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입시 레슨은 뭐 이제 여기서 윗소리를 어떻게 더 내고 화성을 어떻게 더 만들고 뭐 이제 한마디를 정말 그치. 파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한마디를 파는 거 뭐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은데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그러나 그러다가도 한 번쯤 이제 한마디를 가지고 한 시간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방식의 레슨을 받을까가 항상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레슨을 갔던 한 번은 작곡가의 생애라든지 아니면 작곡가가 그 곡을 작곡했을 당시의 배경 아니면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한 시간 레슨이 끝나. 작곡가가 왜 여기에 포르테를 써놓지 않고 저기에 포르테를 썼을까를 서로 토론하다가 한 시간이 끝나. 그런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그 곡에서 굉장히 키포인트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정말 한마디 딱 하나의 그 악상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약간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다른 선생님들의 레슨은 따라할 수 있어도 우리 선생님의 레슨은 따라할 수가 없어. 너도 따라하면 되잖아. 따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사실 레슨을 잘 가르쳐서도 너무 유명하신 건 맞지만 제자들이 또 너무 유명하잖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한지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손여름 피아니스트, 임동혁 피아니스트, 뭐 요즘 유명한 쉬시킨도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의 레슨도 옆에서 봤어? 일단은 우리 선생님 레슨은 항상 내가 원하면 그냥 들어가면 들을 수가 있어서 뭐 내가 특별히 원해서 들어가진 않았고 조금 일찍 가거나 내 레슨 전에 그럼 이제 뭐 쉬시킨 레슨 받고 있고 아니면 이제 나 레슨 받고 있으면 뭐 뒤에 쉬시킨 와 있고. 아, 그러면 쉬시킨도 직접 본 거야? 그렇지. 우리는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보기 전에 퀸엘리자베스 콩쿨 파이널 때 쉬시킨도 파이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같이 파이널리스트였구나. 그래서 같이 일주일 동안 그 샤펠 안에서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을 일단 공유한 사이고. 아, 맞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선생님 레슨을 갔는데 이제 쉬시킨이 뒤에 와 있어서 이 친구도 이제 선생님한테 왔구나
아, 그 뒤에 온 건가? 그 뒤에 왔어. 아. 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협주곡을 치고 있다. 근데 내가 반주자를 안 데리고 갔다. 그럼 갑자기 뒤에 있는 애 보고 반주 막 시키고. 아, 진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뒤에서 레슨 기다리다가 그 베아트리체 라나라고 방클라이반 예전에 2등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뭐 베토벤 협주곡 갑자기 반주해주라고 해서 반주하고. 너가 반주하고? 그냥 막 이제 선생님은 초견으로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죠. 왜냐면 초견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같이 막 하는구나. 선생님이 그냥 앉아있는 애 지켜가지고. 그럼 난 만약에 내가 간다면 안 앉아있겠다. 최대한 이제 정시에 들어오고. 근데 이제 사실 안 앉아 있어도 내가 이제 레슨 끝났는데 다음 애가 이제 뭘 가져왔다고 이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콘체르토야. 그럼 이제 잡힐 가능성도 있지. 그것도 레슨 중에 하나긴 그것도 레슨이야. 그래서 사실 친구들끼리 다들 이제 바쁘고 다 이제 그 하노버라는 도시에 살지 않는 친구들도 그렇지. 많다 보니까 나 역시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따로 만나는 건 없어도 이제 레슨 받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뭐 반주도 해주고 이러면서 또 친해지는 기회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지금 중국에서 어떤 특별한 자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그렇죠. 받았잖아요. 제가 네. 페스티벌을 갔다가 네. 거기서 무슨 어떤 프로페서 타이틀을 주셨어요. 네, 프로페서를 어쨌든 받았으니까 명예 프로페서를 받았으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다 레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각 나라별의 학생들 특징이 왜냐면 나는 라방할 때 진짜 말 많이 하거든요.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 우리나라 학생, 그 아시아의 세 나라가 특히나 우리의 막 10년 전, 20년 전에 다 비슷했는데 요즘엔 어떤지? 사실은 이게 일단 나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확실히 조금 더 힘들어진 느낌이 맞아. 있는 게 일단 유튜브라든지 그런 곳에 워낙 좋은 연주들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 예전처럼 어떤 뭐 러시안 스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만의 전통을 배우는 이런 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과잉돼서. 그 정보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게 또 이제 학생들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독일 학생과 아시아 학생을 먼저 크게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독일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음악을 더 즐기면서 하고 또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있고 입시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걔는 입시 있잖아 있지만 우리나라랑 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콩쿨 스트레스도 없고 걔네들도 콩쿨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음악을 하는 느낌이고 반면에 이제 아시아 학생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음악에 헌신하는 느낌? 그럼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 이번에 내가 중국 가서 놀란 건 이제는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너무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치는 학생들이 많아. 아하.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인터내셔널하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운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이제는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번에 또 연주가 있잖아요. 네. 연주 또 한번 온 김에 홍보도 좀 하고. 연주 홍보. 좀 되게 특이한 곡 하던데. 그치. 그 일단 9월 21일 날 예술전당에서 서울시장과 함께 이제 협연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협연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피아노 협주곡, 좀 유명한 곡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메시앙의 이국적 새들이라는 처음 들어봤어. 근데 또 새네. 역시나 메시앙은 역시 새고 그래서 이 곡은 피아노랑 윈드 오케스트라만 나와. 현이 없는 편성으로 특별한 실연으로는 사실 듣기에 굉장히 귀중한 기회인 그런 곡을 이제 협연을 하고 너도 이번에 처음 쳐보는 곡이지? 나도 이번에 처음 쳐봐서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음표를 가지고 정말로 새소리처럼 상상이 가능한 화성들을 썼을까? 아, 새소리를 내는구나. 다양한 이국의 새들이 나와. 이국의 새들이 나와? 이국의 새들이 나와, 다양하게. 굉장히 이제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22일과 23일에는 이제 어텀 실력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에서 지금 이번에 5주년을 맞은 페스티벌인데 슈만 피아노 콰르테트 사막장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첼로의 멜로디가 나오는 그 곡 그리고 이제 드로우작의 피아노 퀸텟 이렇게 두 곡을 양일간 연주했고만요. 이제 저희가 인터뷰는 여기까지는 하는데 연주자를 만나다라는 코너가 계속 대단한 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제가 또 연주를 좀 부탁을 했어요. 네 오늘 일단 인터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